흥보가를 피셔. 피고는 처음부터 조금씩 나가야지. 조금씩 나갑시다. 아, 그 마킹을 해놓고 그 뒤에 이어서 하고 그 뒤에 이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우리 손다리 맞추셔서. 아니 지금 연습을 저기 한다고. 1번부터 대장군방부터. 자꾸 이러다가 다 잊어먹잖아. 맞아. 그러니까는 해야지 자꾸. 그래야 또 이제 심청가를 나중에 나가잖아요. 근데 흥보가가 다 저기 뭐야 너무 엉성하면 그렇게 하고서 해놓고 뭐야 미단 딱 그친 것처럼 해고서 다른 걸 나가기가 그렇잖아요. 자 합시다. 같이 하셔. 아 동방이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십실 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내가 사는니 놀부는 형이오 흥보는 아우라. 놀보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 방 벌목하고 삼살방의 이사원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박고 길가는 과갱양 반채우를 뜻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죽고 소란이 보면 단맛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 적 의원 보면 짐도 적질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 쿵쿵내기 겁탈 수절과 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넣고 새만건 변자 끊고 새갓 보면은 땅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꼽사댕이는 돼지바 놓고 봉사는 똥치르고 해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옹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은 심사가 이래도 아니 삼강을 아느냐 세상 천지 틀렸다. 세상 천지 거야 시작. 세상 한 박을 온전히 먹고 가.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삼강동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기들 알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와가리 흥음을 내어 여봐라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넣고 서리 맞은 불행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걸 서리를 그걸 올리면 안 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넣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이렇게 나와야지. 구랭이가 너 그 솟아서 다니냐 슬슬 다니냐라고 목도 그렇게 해야 돼. 여봐라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넣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이렇게 해야 돼. 시작. 여봐라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 내 방 줄임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물도 퍼나듯 토고 그것도 하나씩 따져야지 조목조목 밤낮 내 방 줄임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물도 퍼나듯 토고 이게 비난조야 시작 밤낮 내 방 줄임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물도 퍼나듯 토고 날만 못 살게 군이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 그렇지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 그렇지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 거시오 귀신 다쏭 나가라 에이 나가라는 말을 듣더니만은 자 거기도 누지하게 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더니만은 아당성이 깨시다 나가라는 말을 듣더니만은 늑적적으로 하지마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다 일러주오 하실게요.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한소리 말고 나가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형이라 거역하며 말씀이라고 안 가겠소 잘한다 자식들을 챙겨보 큰 자식아 어딜 갔나 둘째 놈아 아, 둘째 놈이 그렇게 되바라지게 막 나팔성음이 아니고 거기를 좀 아무려서 둘째 놈아 이래 해야 되시죠 둘째 놈아